오니 안 주죠. 갈매기, 갈매기. 자. 이명진 씨? 네. 탈락. 왜? 면접이잖아. 야, 내가 왜 탈락이야? 아니, 면접은 장난스럽게 보이면 탈락이지. 야, 그럼 면접을 왜 술집이나 어? 노래방 이런 데서 하는 건데, 그게? 형, 내 친구 중에 철도청 면접을 보러 간 애가 있었거든? 어. 근데 철도청이라고 얘가 이러고 들어간 거야. 칙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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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가는 거야. 아, 그럼 면접을 왜 술집 같은 데서 보냐고. 편한 자리에서 그 사람을 편하게 보겠다 뭐 이런 거 아니야? 야, 자리가 편하다고 그 마음이 편해지냐, 면접인데? 백수가 하람해야지, 회사가 슈퍼갑인데. 우리 이력서 넣은 회사도 술자리 면접 있다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. 빨리 마셔. 아, 술 취하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. 아니구나. 깼어, 다 깼어. 술 한잔 하실래요? 형, 우리 지금 면접 준비하는 거잖아. 실전이야 이거. 노는 거 아니다. 아, 야, 그래도 같이 살기도 했고 우리 환영식도 안 해줬잖아. 그냥 오늘 같이 하자. 그래 누나? 한잔 하세요. 아, 소주 싫어하세요? 그럼 먹냐. 봐봐 잘. 그렇지. 그렇게 해야지. 근데 그나저나 같이 사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, 앞으로 생활비는 N분의 1입니다. 야. 왜? 야, 이분이 뭐 돈 들어갈 게 어디 있어. 뭐 저 식대 1년에 딱 한 끼 드세요, 제삿날. 그리고 뭐 물세. 물귀신도 아니셔요. 이분은 물 근처에 가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. 뭐 싫으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어차피 같이 살기로 했잖아. 에이, 진짜 치사한 놈 정말. 어? 저기요. 그냥 제 몸으로 들어오셔서 그냥 제가 빙의 드릴 테니까 그냥 저와 그렇게 한 몸이 돼가지고. 어, 머리 또 간지러. 형. 형, 머리가 그새 자랐다. 어, 나 그러네. 어느 포인트에서 야한 생각한 거야? 한 몸? 어, 그럼 그렇다 치고 방세 30에 수도세, 전기세 N분의 1에서 17만 원 주세요. 싫어요? 싫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. 싫은 거. 형, 잠깐 일어. 왜, 왜, 아, 왜? 잠깐만 있다. 갑자기, 어, 왜 그래? 야! 어머. 야, 아, 놀라지도 않은 거 보니까 그 부적도 아닌가 보네, 그거는. 이거 며칠 입었어요? 일주일. 빙고. 야, 왜 그래? 야, 야, 하지 마줘. 왜? 야, 그냥 17만 원 내가 줄게. 형이? 내기만 하면 되니까 뭐. 콜. 아유, 17만 원을 또 어디서 구하지? 아, 받아. 어허, 이러시면 안 되죠. 우리 지금 면접 보는 겁니다. 실전 준비 중이에요. 이 소주도 병진이 형이랑 저랑 반반 부담해서 샀고요. 오케이? 저 근데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? 아니, 더 하셔도 돼요. 에이, 우리 가족이잖아요. 입사시험 통과해야 면접 볼 수 있는 거죠? 그렇죠. 근데 면접까지 갈 실력들은 있으신가 봐요? 너 면접까지 간 적 있니? 아니. 형은? 서류도 붙어본 적이 없어. 어쨌든 뭐 입사시험 필수 과목이 영어지. 야, 근데 요즘 그 영어도 뭐 토익, 토플 이런 거보다도 그 그냥 외국인 한 명 데려다 놓고 이렇게 대화시키고 막 그러나 봐. 학원 끊어야겠네. 학원비는 또 어디서 나오냐?
방법이 하나 있어. 뭔데? 저기요, 혹시 아는 외국 귀신 있어요?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, 야. 데리고 오면 5만원 까줄게요. 5만원? 지금, 야, 너 한국 사람들이 저, 어? 외국 귀신 봤다고 하는 사람 본 적 있어? 홍콩 할매 귀신 알지? 어? 그것도 그냥 구전으로만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지. 실제로 본 사람은 없다니까? 그만큼 찾기 어렵다는 거거든. 어? 그냥 17만원 까드려라. 일리가 있네. 그래, 뭐. 데리고만 오면은 다 까드릴게요. 꼭 하셔야 돼요? 하실 수 있어요? 야, 옷 갈아입고 외국 귀신 데리러 갈려. 아우, 또 간지러워. 아, 진짜 틈만 나면 야생각이야. 아우, 옷 갈아입어.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뭔 소리야 이게? 뭔? 저기요, 왜 분신사바에서 외국 귀신 부르게? 여기 17만원 여기 있다. 아, 오늘은 뭐 면접은 됐고 술이나 마시자 그럼. 저기 한 잔 같이 하실래요? 자, 가자 오늘. 아, 자. 잘하네. 근데요, 그 귀신 되기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? 귀신이 일이냐? 가수 지망생이야. 가수. 어쩐지 목소리가 굉장히 이쁘시더라고요. 야, 근데 살아서 그 가수 됐었으면 진짜 인기 많았을 텐데. 그냥 지망생? 댄스 가수 지망생. 어떤 작곡가 분이 제 노래를 들으셨는지 오디션 제의를 해오셨어요. 근데 오디션 보기 전에 그만. 오디션 못 본 게 한인 것 같아서요. 떨지 마시고 잘 해주세요. 공기 반 소리 반. 네. 자, 꼭 한 풀고 좋은 데 가셔야죠. 네, 그럼 시작할게요. 부르긴 하는 거죠? 아니, 반주 다시 한번 주세요, 진짜. 예. 아, 제가 긴장해가지고 다시 한 번만, 한 번만 귀를 다시 주세요. 아, 반주 다시 한 번만. 형, 저게 왜 한인 거야? 능력 안 돼서 면접 못 보는 것도 불쌍하잖아. 그냥 똑같은 거지 뭐. 여보세요? 선생님, 저 지금 도착했어요. 비도 오고 너무 늦었는데 내일 오디션 보러 올까요? 아니에요. 지금 당장 볼게요. 로얄 빌라요? 네.
해야지. 왜? 귀신들 자꾸 꼬이잖아. 저 사거리에 점집 있잖아. 괜찮으세요? 뭘 풀어주는데요? 제사상 받으면 가시더라고. 교회 다녀서. 저하고 영혼 결혼식을. 이 새끼. 네? 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가지고. 그러고 보니까 누가 죽였지?